불신가운데도 불구하고 2022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과 수상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혁신경영부문 여주시시장 이항진. 대상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표와 호사 마이크 증정되고 있고요. 간단한 사진 촬영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귀중한 상을 받게 된 것은 여주에서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현장 PCR 사업과 또 도시재생 사업, 안단운동 사업과 농민수단에 대한 더 자라가는 경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에서는 지구촌 한편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게 했고 서로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지 못해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중심과 답은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막중한 위기의 시대에 중앙일보 그룹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길로 새로운 길을 열자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고 하고 그리고 멀리 가라면 함께 가자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에 맞춰서 이 상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그 뜻 잘 이어가다 사람 중심 행복 요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